몇 살이야? 19살이야? 어, 안녕하세요. 방송도 바로. 아, 진짜? 와, 엄마. 제가 1등인가요, 오늘? 아니. 일단 여기는 올림픽 공원이고요, 여러분들.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최하는 커다란 축제입니다. 다양한 BJ분들,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 다양한 가수분들. 일단 아이브.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어? 누구 팬이에요? 아, 나보러 왔어? 진짜로? 일찍 왔네?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둘이 있어? 안 오셨는데 엄청 많아요. 어, 진짜로? 둘이 있다는데 얘들아? 오빠 팬미더비 완전 구석탱이여가지고. 엄청 아픈데? 내가? 네. 아니야. 예쁘던데? 진짜? 네. 와, 길구나! 어, 안녕하세요. 근데 줄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다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아, 여기 들어가려면은. 그럼 이게 다 내 팬들이라고? 네. 아니야. 이게. 맞아요. 아, 진짜로? 이게 다 내 팬들이라고? 당연하죠. 에이, 거짓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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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니요. 에이, 거짓말. 진짜인데? 진짜로? 어, 아니야. 사람 진짜 많은데? 어, 뭐야. 나 완전 입구네? 아, 요렇게 해서 다 이렇게 쭈루루룩 있나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나 홍보를 아예 안 했는데? 야, 나 사인이 없는데, 어떡하지? 사인 하나 만들어야겠다, 지금 즉석으로. 어? 반진 안 해. 반진 안 해. 안녕. 몇 살이야? 12살? 오빠 알아? 어, 진짜로? 12살이다, 어떻게 알지? 어? 아니, 오빠래잖아. 엄마도 오빠다 이러잖아, 나한테. 근데 왜 아무도 안 와? 박예은이에요. 아, 연락해서 저 시작 언제쯤 하실래요? 언제 하면 돼요? 원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할까요? 아, 네. 바로 한 번씩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1호다, 1호. 8시부터. 어? 8시부터 기다렸는데. 아침 8시? 왜 누구 보려고 왔어요? 보려고. 진짜 나 보려고 아침 8시 본 거야? 그래서 사인. 아, 그럼 몇 살이에요, 친구? 18살. 야, 1호가 남자 팬이네. 아, 미안하다. 자, 안녕. 야, 아침 8시부터 기다렸다, 여러분들. 대단하다. 어, 안녕하세요. 저 여주에서 왔어요. 여주? 엄청 멀리서 왔네. 7시에 출발했어요. 와, 형으로 온 거야? 네. 와, 고맙다. 이런 팬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하는 거 아시나요? 운영진 모습이 팬이에요. 운영진 분 아니에요? 해경식 위원장.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도 돼? 형이 더 중요한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 몇 살이야? 우리 친구 유시가 맞구나. 이뻐 보러 온 거니? 아니, 삼촌 아니야, 당연히. 어디서 왔어? 수원? 저 경상남도에서 왔어. 경상남도에서 4시 40분. 새벽 4시 40분? 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첫차 타고 기다렸다가 넘어와가지고. 와, 멀리서 온 분들이 진짜 많다. 다 힘들겠다. 김효가 좋은 이유는? 멋있어. 야, 너 비율 한번 재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미인인데? 밥으로 왔구나. 네.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왜 이렇게 이뻐? 몇 살이에요? 이름? 안혜영. 네. 사인 안혜영. 어, 이름은 되게 편해. 시험기간이 없어. 아, 시험기간이야? 공부해야지. 그럼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잘 가, 혜연아. 안녕. 어,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18. 혜연이랑 친구네. 네. 시험기간이라면서. 와. 너무, 와. 뭐가 돼버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거기다 싸야 되려고? 네. 이거 가방을 버려. 그래요.
잘가 안녕. 안녕하세요. 어? 몇 살이에요 지금? 몇 살이요? 맞춤 뭐 주면 돼? 한 17살? 네. 맞췄어? 맞아요. 아니 지금 다 시험 기간 아니야? 네. 공부 안 해도 돼? 맞아요. 아니 너 안 해도 되겠다. 이뻐서. 네. 어 잠깐만. 네? 아 탕화면이 난데? 네. 안 바꿀 거지? 네. 남자친구 생긴 바꿔. 아. 안녕하세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야? 16살? 오빠 몇 살인지 알아? 네. 몇 살인데? 26살. 어, 26살. 하하, 귀여워. 중3이야? 16살이래. 오빠 유튜브 많이 볼까? 어떤 거 제일 좋죠? 왜? 아 나는 저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좋아? 베이스랑 하는 게 더 좋아? 다 재밌는데 혼자 난 오빠지? 네. 어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 아 이름 아이 뭘 온도차야 애들아. 나 남자들 너 좋아해 불불이야. 맞지 재훈아? 형 되게 반가워하는 거 같지 않아? 그치? 오늘도 누구누구 보러 온 거야? 김이도 빼고 형밖에. 형은 남자 팬 더 좋아해 알지? 아 미안하네. 몇 살이에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바쁜 소개팅 분위기가 나길래 여러분들 드립 한번 쳐봤습니다. 안녕 안녕 귀여워 기티 마스크. 안녕? 오빠 실제로 처음 봐? 맨날 유튜브만 본 거야? 개인 방송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야방한 거 이런 거. 말을 해, 뭐. 팬들 피드백을 들어야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오빠가 이제 그런 영상을 찍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 근데 오빠 요거는 좀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없어? 없어? 알겠어, 알겠어. 술 먹고 술 출장 좀 자주 할까? 그것도 괜찮아? 잘 가, 소연. 안녕. 아,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지그시 웃어? 오빠 심심했잖아. 아니 너무 지그시 웃으니까 안 할 뻔했네. 이성년자야? 아니요. 잘 가요. 생일도 이제 가요. 네. 여자가 역전했어? 그렇지. 웃을 일이 많아야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맞아? 네. 형 보러 왔니? 네. 솔직하게 무조건. 윤선비 보러 온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청주에서 왔는데. 야 청주에서 멀리서 왔네. 어제 밤에 와서 강남 가서 형 그 스마일렉스 사진 반반한 거 찍어요. 자고 일어나서 온 거야? 네. 야 이게 찐이야 얘들아. 이게 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사진 찍었네. 어 진짜네.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 알았지? 아 홍돈이다. 어 진짜. 어, 안녕하세요. 응? 너무 잘생겼어? 드립 치고 싶다. 몇 살이야? 15살? 나 이러고 왜 이렇게 귀엽고 좋냐? 무슨 아빠와 딸이야. 오빠잖아 맞지? 네. 김희원은 오빠야 삼촌이야? 오빠죠.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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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동할 때 이제. 빨리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저한테 저 팬분들한테 질러. 이름이 이엠. 안녕. 몇 살이야? 19살이야? 인터뷰하고 싶은데 이제 빨리 해야 되잖아. 안녕. 몇 살이야? 아, 몇 살. 이름이 뭐야? 뭐가 우아야? 질문 처음 봐가지고. 아, 진짜로? 몇 살이니? 멈치지 마. 몇 년생이라고? 2010년생? 2010년에 뭐 했냐? 나 전역했다, 2010년. 13살? 안녕. 20살 돼서 또 보자. 네. 같이 술 먹자, 네. 와. 응? 오케이, 알았어요.
고마워. 아 지금은? 지금은 이 좀 하다가 영생 날라갔어. 아이고 내가 거기 25년 살았거든. 마감인가요? 아 편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왜 뭐냐? 디얼 이노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17살 노순이입니다. 노순이 우주가 최종 남자 45 여자 34. 안녕하세요. 와 오늘 해리네. 아 일단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밖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 앉아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가 밖에. 경호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길을 딱 막고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어 안녕하세요. 어 고마워. 야 뭐야 너 오늘 개 이쁜데 도와야? 미쳤어 아주 그냥. 아 걔 귀여워서 도와만 보면 그냥 귀여워. 와 오빠 이게 진짜? 없어. 진짜 연예인인가? 아니야. 옛날에 친할 때 잘했어. 와 오빠 오니까 사람들 봐봐 모이는 거. 내가 지금 느껴요. 오빠 인기를. 할 말 없구나 도아야. 와 근데 오빠 인기를 내. 아 알았어 어디 앉혀도 돼 도아야. 그거 지금 열 번째 하고 있어. 왜 그래. 오늘 조심스러워. 고마워. 어 뭐야 애초에 도아야 우리 연예인인데 그거지 알아? 진짜 고주죠. 우리? 우리 안 받는다니까. 주제 성공적 개. 도아야 2022년 상 안 준다니까 왜 그래 자꾸. 국회의원 전용기 황도승이. 아 안 준다니까. 왜 그랬어? 왜 김치국 마셨어? 안 준다고 좋아해. 아니 상도 못 받으면서 무슨 상속함을 준비해왔어. 개욕기네. 수상자는 존재만으로 매력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톡톡 튀는 개성으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목받는 분들이죠. 이번엔 셀러브리티 부문입니다. 김인호 TV 단아냥, 도아 TV 말괄량이 박디피. 호명되신 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김인호 TV 귀하는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조직위원으로서 이 상장을 수여한 축하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는 김인호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네. 청년 여러분 그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청년의 네. 날 축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축제를 좀 많이 그 청년 자원봉사자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도아야 표정관리 잘해요. 저희 존나만...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반갑습니다. 니가 지금 다 이렇게 2030 청년 자문단도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7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청년들을 위해 힘써 청년 친화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학업과 취업, 결혼과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인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상 김인호. 네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는 김인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난난난난난